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가려지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9분, 이제 10분에서 이제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어떻게 성사가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어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아래쪽은 지금 루카리오가 굉장히 이득을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쪽 상황에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하긴 한데, 잠깐 이거 가리는, 스코어 가리는 것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자, 뮤군요. 뮤. 야, 벌써 파괴왕선. 자, 아래쪽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도 이득을 봐주면 확실히 판팀 유리해집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빠져줄 땐 빠져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다 먹게 해주나요? 다 먹게 해주나요? 안 돼요. 적어도 가운데 건 먹어야 돼요. 위험해요. 가운데 건 먹어야 돼요. 야, 먹었어요? 좋아요. 레벨 4가 된 암펠리스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아래쪽, 그 사이에, 아래쪽에서 지금 빨간 팀이 지금 유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파란 팀. 자, 지금. 어, 참나요. 야, 잡았어요. 야, 그리고 한 명은 AI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야, 무서울 게 없는데. 야, 위험합니다. 야, 잡혔어요. 시캉님 위험해요. 야, 시캉님 마저. 트레이너가 잡았어요. 야, 이건 위험합니다. 트레이너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좋습니다. 네이션 오카즈님. 좋습니다. 레벨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가운데는 누가 먹을 것인가? 아직 가운데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파란 팀이 있다면, 파란, 에논 밑에서 먹어서 지금 레벨업은 아주 좋고요. 위쪽에 3명이 지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3명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득을 봐줄 것인가? 자,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줘야 되죠. 이쪽으로. 그렇죠. 자, 일단 이득은 제 파란 팀이 이득을 위해서 받고, 아래쪽에서는 제 빨간 팀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전에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위쪽을 먼저 먹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레벨업적으로 보면은 아래쪽을 먼저 빨리 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빠져줘야 돼요. 야, 아래쪽은 빨간 팀이, 위쪽은 파란 팀이. 야, 이거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축하. 폰 바꿔드린 거 축하. 좋아요. 야, 이것도 뺏길 뻔했어요. AI한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맡아 있을 동안 아래쪽으로 가서 파란 팀이 먹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이득입니다. 예. 야, AI가 한 명이 껴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AI도 방어 꽤 잘합니다, 지금.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미 밀렸기 때문에, 자, 스코어는 반 정도 남았고요. 절반 정도. 아, 그렇군요. 자, 트레이너는 잡아주고. 좋아요. 좋아. 필살기까지 아주 완벽했어요. 루카리님, 빠져줄 때 빠져줘야 돼요. 아 이거 잡히나요. 야, 이 와중에 공격을 하는 센스. 이 와중에, 아쉽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멋있습니다. 야, 위험합니다. 아하, 너무 뭉쳐다니고 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승부가 팽팽할 때는 힘이, 강한 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를 찔러야 됩니다. 그렇죠, 루카리님. 지금 먼저 골라야 될 상대를 잘 골랐습니다. 자, 잘 빠져줘야 됩니다.
자, 트레이너는 잡아주고. 그렇죠.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빠져줘야 됩니다. 이제 빠져줘야 되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 김준미님. 위험합니다. 저 아파요. 위험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승부. 어디가 이득을 볼지. 야, 근데 파란 팀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네. 이득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이득 잘못 보면은, 파란 팀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란 팀이 충분히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야, 필살기를 쓸 줄 압니다. 좋아요. 이득 봤어요. 좋아요. 승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위쪽도 이제 먹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아래쪽에서 레벨업을 해주고, 위쪽에서 저거를 뺏었으면 좋겠지만,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최대한 많이 이득을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디안, 잡나요? 가디안이 잡나요? 잡았어요.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80골 그대로예요. 자, 이거 들어갔고요. 아직 20골이 남았어요. 좋아요. 회복하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빠져줘야 돼요. 못 이겨요. 빠져줘야 돼요. 빠질 수 있나요? 야, 빠져주면서. 야, 먹어주는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전투에서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야, 이득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팀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유리했는데, 지금 몰라요. 파란 팀이 굉장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벨업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차이 벌려줬다간 빨간 팀 이길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전투도 잘해줘야 되고. 야, 뭐야, AI 전투. 야, 잘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였어요. 역시 AI의 존재가 크네요. 네. 와, 2분 43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아기 종민님께서 지금 궁을 써버렸어요. 궁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궁이 빠졌다. 자, 여기서 전투 잘 해줘야 되는데 빨간 팀이 과연 전투를 잘 해줄 수 있지? 아, 이거를,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빨간 팀이 잘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야, 얘 전투를 잘하고 있어요. 얘 전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20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레코자 나올 때까지 20초 남은 상황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 지금 팽팽합니다, 지금. 자, 드디어 레쿠자를 잡는 3위 승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렇게 지금 트레이너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승부를 보게 될지,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을 잘 써야 돼요. 궁을 잘 써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빨간팀 아직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네, 제대로 잘 여기서 전투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렇게 안돼요. 위험합니다. 파란팀이 위험해요. 야, 이거 기회 왔어요. 기회 왔는데, 자, 지금 막타를 노리고 있어요. 이제 막타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이 막타를 누가 칠 것인지. 자, 아직 궁을 아껴두고 있는 카두카리님.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과연. 야, 오른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야, 빨간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 파란팀이 잘해줬어요. 진짜 전투도 잘해줬고, 솔직히 레쿠자 만개만 아니었으면은 이거 파란팀이 이겨도 승격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한복을 했어요. 맞아요. 스코어 차이는, 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보면은 스코어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비등비등하게 잘 싸웠어요. 스코어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어쨌든 잘 싸워줬단 말이야. 근데 마판은 레쿠자만 게임, 역시 레쿠자만 게임답게 레쿠자에서 이미 승패가 많이 기울었습니다.